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제가 오늘은 사돌이에게 선물을 해주기 위해서 성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돌이도 이렇게 실어갖고 지금 출발을 하려고 해요. 성북으로 출발을 해볼게요. 지금 성북에 도착해서 사돌이도 내리고 주차도 완벽하게 했습니다. 참 완전 베스트 드라이버인 것 같아요. 눈치 줘봐. 일단 성북으로 들어가서 사돌이의 카오를 아이씨 이거 비밀인데 일단 성북으로 들어가서 사돌이를 한번 만져볼게요. 사돌이의 카오를 갈아주려고 합니다. 일단 색상을 써야겠다. 색상은 흰색으로, 무도장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아니죠, 플라스틱 색깔이죠. 플라스틱의 무도장이에요. 가까이서 보면 사진을 찍으면은 하얀색. 멜라닌 색깔이라고 하죠, 이것도. 중국집에 그 그릇 같은 거. 너무하네. 짜잔. 제가 카울을 흰색으로 바꾸는 이유가 이렇게 다 깨졌어요, 카울이. 그리고 대칼도 다 없고 다 개차반을 만들어놓은 개차반을 만든 날 이렇게 기스도 엄청 나가지고 아예 바꾸는 거예요. 조립이 끝났습니다. 어제 카울을 바꾸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네요. 아 근데 탱크 커버가 하얀색이었으면은 좀 이뻤을 텐데 더. 이게 중국산 카울인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퀄리티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조립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에 살짝 초록색 그 본래 원래 탱크 색상이 비쳐요. 그런데 이거는 탱크가 아니고 커버를 씌운 거기 때문에 나중에 바꾸고 싶을 때 도색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색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는 탱크 커버 어제 붙인 거. 그리고 색상은 무도장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은 어제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약간 그 짜장면 배달 그릇 그런 느낌이고, 근데 이제 멀리서 봤을 때는 하얀색.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기존의 카울들이 너무 깨지고 너무 지저분해서 저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바꾼 게 좀 더 깔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 여기다 데카를 할 수도 있고 도색을 입힐 수도 있고 저만의 컬러를 입힐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해준 거 자체가 되게 좀 뿌듯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이드미러도 이게 원래의 그 닌자 400개 아니에요. 닌자 400개 아니고 닌자 650 사이드미러라서 조금 더 짧고 스포티한 느낌 있어요. 이런 느낌.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되게 커 보인다 이런 느낌입니다.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하얀색이 더 이쁜 것 같아. 근데 이거 좀 얘를 좀 하얀색으로 좀 어떻게 바꿀까 싶은데, 근데 얘는 무도장이 아니고 얘는 이제 검정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커버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하얀색으로 도색을 하거나 뭔가 데카를 좀 예쁘게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 여기 다음에 이제 뭐 도색을 하던 데카를 입히던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제 사돌이의 카울을 바꿔줘서 너무 기쁘고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